그것은 1971년에 Analysis of the Self, 자기의 분석이라고 이름 붙인 유명한 저서를 출간합니다. 이 저서에 담긴 새로운 사상은 어떤 분들에겐 굉장한 기쁨을 주어서 그분들의 환영을 받았고, 어떤 분들로부터는 맹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코우시 주장한 자기애는 그 자체의 발달 경로를 갖는다는 그러한 이론은 새로운 임상적인 시사점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이고 사이클리스트나 클래식한 정신분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적 사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코우 스스로는 본인의 새로운 이론이 지금까지 정신분석의 성역으로 인정되고 있던 부분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정신분석학적 지식이 발달해 나오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발달의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지만 많은 분들이 코우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같은 해 불행하게도 그는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의 출판과 동시에 학계로부터의 큰 저항과 함께 자기 건강의 적신호를 함께 맞은 코웃은 어떠면 그동안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 자기의 이론을 조화스럽게 융화하려고 하던 노력보다는 자기의 이론을 명백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1977년에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자기의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신기구 심리학, Mental Apparatus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으로부터 본인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선언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코우시 끝까지 온전하게 버리지 못했지만 자기의 이론을 어떤 정신기구 심리학이라고 하는 주류 심리학으로부터는 명백하게 구별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서 코우스의 이론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코우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본인의 이론은 경험에 가까운 이론. 근데 경험에 가까운 이론이라는 얘기는 Experience Near Theory라고 주장을 하는데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은 Experience Distant Theory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코우스는 1959년부터 계속해서 정신분석은 내적 성찰과 공감이라는 도구, introspection과 empathy라는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도구가 심리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이고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정신분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도구로서의 성찰과 공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도구가 심리학적 연구의 영역을 규정한다고 연구 영역 자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엇은 공감과 성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토대로 발달된 자기의 이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경험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론이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에 대한 연구다. 그래서 경험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고전적 정신 분석은 관찰보다는 코우시 주장하는 어떤 경험에 가까운 이론에서는 임상적인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고전적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임상적인 관찰보다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선출된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경험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웃은 경험과 거리가 먼 이런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러한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모순점들을 본인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이드는 자신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생물학적 원리와 서양의 도덕적인 어떤 측면을 정신분석 속에 도입함으로써 정신분석 자체에 생물학적 원리와 그리고 도덕이 혼합된 결과가 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코우시 볼 때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본능에 기초한 역동 심리학은 생물학과 심리학을 결함시키려는 프로이트의 시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역동은 인간 경험의 1차적 동기의 제공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론의 핵심은 공감과 성찰에 의한 관찰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사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코웃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코웃은 서구의 도덕은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 안에 또 다른 편견을 도입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선 정신건강을 원초적 역동에너지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서 생산적인 힘을 배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동에너지를 통제한다고 하는 측면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이 지점은 이러한 도덕에 미친 영향은 치료의 목표가 문명을 위협하는 역동을 순화시키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동의 순화가 정신분석의 목표이다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코웃 입장에서는 이게 적합한 정신분석의 목표가 아니라고 느끼입니다. 또 하나 코웃이 비판하는 것은, 고전적 정신분석에서는 이타주의와 엘트루이즘과 셀프리스니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구의 또 하나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는 이타주의,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인데, 이런 입장에서 정상적인 발달이란 자기애적 상태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게 정신분석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이. 그 결과, 건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자기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어떤 도덕이 정신분석에 준 편견 중에 하나는, 독립과 자기 충족은 고전적 정신분석의 또 하나 내포된 서구의 가치 기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디펜던스를 강조하고
셀프 서피션시를 강조하는데, 이게 서구적인 사고에 들어있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아이의 궁극적인 발달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정신분석 내에서도 그대로 수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나 자율 또는 독립이 성공적 치료의 목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론 속에 이러한 도덕적인 여러 가지 편견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처음 봤던 생물학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가 정신분석 속에 들어와 있어서 고유한 정신분석의 영역에 다른 학문이나 혹은 다른 사회적인 규범, 가치, 도덕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 순수한 정신분석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우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코우스는 인간 조건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애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나르시시즘을 자기애를 대상 사랑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운 입장에서는 자기애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고 기능적인 자기로 확립되는 과정을 가게 된다. 그래서 셀프 자체가 온전하고 그리고 기능이 풍부한 이러한 셀프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나르시시즘이 어떤 코우시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다시 우리가 반복해 본다면 우리의 자기애적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상적인 부모상,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 자기. 이러한 자기애로부터, 이상적인 부모 원상으로부터는 이상, 이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거대 자기, 과대 자기, 그랜디오 셀프로부터는 본인의 야망 또는 포부가 발전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건강한 자기애로 순화되고 발전된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 자체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발달되고 순화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자기를 그 셀프의 초점이 있죠. Whole and functioning self 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애적 장애라고 할 때, 자기애적 장애는 정신구조의 본래적 기구로부터 어떠면 자기애적 장애라는 것은 본래적 구조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 어떤 컨플릭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갈등의 결과가 아니고 구조 안에 있는 결함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디펙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과 큰 차이가 있죠. 고전적 이론 속에서는 갈등의 해소, 완전한 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신 구조, 정신 기구 간의 상호 갈등을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코우시 보는 자기애적 장애는 어떠면 이런 정신기구 구조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멘털 어페러스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고 자기애적 구조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결함으로 도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가 되게 되죠.
그런 점에서 결함이 있는 자기애적 구조를 코우스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초기에 발생 어떤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있다고 1차적 결함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이 결함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결함 때문에 오는 두 가지 2차적 구조가 발생하는데 2차적 구조는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1차적 결함과 1차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발달하는 2차적 구조가 있는데 2차적 구조는 하나는 방어 구조, 또 하나는 보상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어 구조는 자기의 그러니까 날시시즘적인 자기애적인 1차적 결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방어 구조라고 보고 있고 보상 구조는 이러한 결함을 돕는 것은 물론 1차적 결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보상적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보상 구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가 종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1차적 결함이 어떤 훈습을 통해서 또는 변형적 내재화 트랜스뮤팅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적 내재화를 통해서 구조가 자기애적 구조가 새롭게 건설되거나 또는 보상 구조가 안정되고 믿을만하게 기능할 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코우스 스스로는 결함이 없는 완전한 구조의 건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분석 과제의 완성을 분석 과제에서는 어떤 분석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코우스의 입장이 분석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보통 에드퍼스 컴플릭 오이디푸스인 갈등이 충분하게 해소될 레솔루션이 될 때 분석이 완성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코우스의 주장하는 데에 따르면 자기 셀프 안에 있는 결함이 계속해서 존재하더라도 그 기능과 재능이 전보다 더 믿을만 하도록 그 기능이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보상되는 상황이 된다면 원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획득한 기능들이 보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분석은 성공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코우스는 새롭게 회복된 구조가 갖는 기능에 대한 신뢰성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셀프가 가지는 기능에 대한 코어의 강조, 그래서 셀프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셀프의 기능 중심으로 치료의 성공 여부, 치료의 종결 시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에서 갈등 이론, 어떤 에드퍼스 갈등이 충분하게 해소되어야 치료가 된다고 보는 이런 이론은 그건 전통적인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고 사이칼라지스트 중에 아주 저명한 분들 중에 한 그룹은 우리가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모던 컴플릭트 띠어리입니다. 이 모던 컴플릭트 띠어리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찰스 브랜나 같은 분은 우리가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갈등은 우리가 잘 분석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갈등은 항상 있지만 갈등이 온전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료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한 타협형성을 하느냐. 그래서 타협형성,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타협형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타협형성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깨끗하게 분석해서 그걸 해소한다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치료적인 노력을 갈등을 온전히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쏟지 말고 건강한 타협형성, 그 타협형성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의 방어, 최소한의 방어와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이런 목표를 갖는 것, 그런 타협형성, 그러니까 방어를 줄이고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타협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담자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신분석을.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목표를, 정신분석의 목표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죠. 갈등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는 본래의 프로이디언 개념이 모든 컴플리트 디어리 속에서는 적절한 타협형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목표이지 우리의 갈등을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우도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였었고 또 찰스 프리나도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가장 저명한 학자인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찰스 프리나가 그래서 마음의 삼중 구조를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코우시 마지막에 자기의 이론을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나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해내려고 마지막까지 애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찰스 브랜너도 누구보다도 유명한 이고 사이칼로지스트 중에 최고 이론가였지만 그분이 결국은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3중 구조, 마음의 3중 구조,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던 이러한 기법을 포기하고 좀 더 심플하게 적절하게 타협형성을 하는 방법을 환자가 적절한 타협형성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학자들이지만 이 학자들의 임상 경험이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좀 더 정치해지면서 이분들이 초기의 이론과 나중에 본인들이 완숙한 이후에 이분들이 세우는 이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프로이드에게서 보는 거죠. 프로이드도 초기 프로이드의 이론과 중기 그리고 말기의 이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분들이 교조적으로 어떤 이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지만 새로운 임상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다운 과학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 모두가 굉장히 훌륭한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창안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